제발아 어? 야, 오. 야 운전을 저렇게 하는 거야? 인도로 달리.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 운전자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보행자 절대 보호, 사람이 먼저, 휴먼 퍼스트, 카 애프터. 불과 두 달 전에 대구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한 이영상 청장이 대구 교통 문화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보행자가 아닌 차 중심의 문화, 대구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는 2,667건으로 3시간에 한 건꼴로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대구는 심각합니다. 97명의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절반에 가까운 41명이 보행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장은 부임 첫 역점 사업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 TV매일신문이 대구의 차중심 교통문화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곳은 대구 중구에 위치한 계산 5거리입니다.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중 한 곳인데요. 횡단보도가 초록불인데 불구하고 차량이 횡단보도로 슬금슬금 들어옵니다. 횡단보도에 시민이 아직 있음에도 오토바이는 속도조차 줄이지 않고 휑 지나가버립니다. 다음 신호 때도 비슷했는데요. 뒷차량은 앞 택시가 답답했는지 끝차선으로 추월해 횡단보도를 지나갔습니다. 자, 다른 곳을 보시죠. 대구 현대백화점 부근 건널목입니다. 이곳에서는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지만 지키지 않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계산 5거리에서 반월 땅 방향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 차량들이 아예 횡단보도 위에서 대기하기도 합니다. 시민들은 횡단보도 안쪽까지 들어온 차를 피해서 길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피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보행자가 길을 건너지만 멈추기는커녕 속도조차 줄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대구 목련시장 부근인데요. 횡단보도 앞에 서 계시는 할머니. 이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30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같이 현재 대구는 횡단보도의 주인이 보행자인지 차량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취임한 이영상 대구지방경찰청장이 현장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대구지방경찰청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라는 보행자 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교통 문화를 개선하자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보행자가 건널 때까지 기다려준 운전자에게 마스크 열매 등이 든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를 만들자는 이영상 대구지방경찰청장을 만나봤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장 이영상입니다. 올해 대구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50%가 보행자입니다. 자동차는 유용한 이동수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 차에서 내리는 순간 우리 모두는 보행자입니다. 운전 중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춰서서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보행자를 배려하는 작은 관심과 노력이 모여 마음 놓고 걸어다닐 수 있는 안전한 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신호등 없는 도로에 사람이 보일 때, 멈추면 비로소 아이의 미래가 보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사람이 보일 때, 멈추면 비로소 뜨거운 청춘이 보입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보일 때, 멈추면 비로소 화목한 가족이 보입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